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.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. 우선 첫째,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. 두 번째,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. 계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 안 씁니다.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. 계파 세력은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. 계파 세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됩니다.